맞추도록 할 거예요. 성종이 때 보면 일단 왓도 확인해야 되고 성종이 보고 이번은 뭐로 부는 거죠? 어, 비비 수동태 부르는 거죠. 엔드 다음에 표현구조 모르는 것 같고요. 이제 3번은 디아더를 쓰냐 아니면 따라 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마리면 두 개면 하나는 원 또 다른 건 디아더지만 두 개가 아니서는 쓸 수 없죠. 디아더를 좀 이따가 이거 정말이지. 4번에는 뭐 확인할래? 어, 뒷문장 확인해야 되겠지. 그치? 네, 5번은 5번은 아 봐봐. 동사도 확인해 볼까? 동사. 왜냐면 이게 5번이 지금 동사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럼 동사 먼저 확인해 볼까? 동사. 문장을 어떻게 끊냐면 일단 in order that 나왔으니까 여기 주어 동사 있어야 되지, 그렇죠? 주어 동사 있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거든, 그지?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동사란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야 돼? 여기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라인은 주어질 수 없죠. 뭐로 바꿔야 돼? 라인으로 바꿔야 돼. 이거 이것만 해석해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 네, 해석해볼까 이거? 라인 다운. 라인 다운, 응. 라인 다운. 뭐 하는 거? 어. 목을 낮추는 것, 눕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것이 네, 주는 기브웨이. 길을 내주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길을 내주기 위해서 몸을 낮추는 것. 그래서, 네. In order, 뭐 하기 위해서? 어. 그 둘 다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뭐랑 같지 않다? 도어매트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지. 그 말이 모르겠다. 앞을 봐보자. 다음에 여기 맞춰서 한번 잡아 5번인 것 같고, 여기 몇 번 문제였지? 28번이지? 28. 네, 5번. 28, 5번 맞고. 네, 해보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만약 두 개의 염소가 서로를 만난 다음에 좁은 길에서 물 위에, 그럼 무엇을 그들이 할까? 그들은 뭐 할 수 없어? 돌아설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은 뭐 할 수 없어? 서로서로를 지나갈 수 없죠. 나 1인치의 공간도 없는 공간. 이게 남 여분의 룸을 방으로 하면 안 되죠. 공간이 있어. 공간도 없는 거죠. 알지? 네. 다음에 만약 그들이 서로를 만나면 만약에 그들이 혹시라도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if 다음에 were to 하면 혹시라도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혹시라도 서로를 민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거야? 물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되어질 거야? 익사되어지겠죠. 네. 이거는 이제 너희들 내신 때 했던 거에 do you suppose, do you think, 뭐 do you 이런 것들은 정말 껴들어간 거지. 니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그들이 will do 할 것 같니? 한 염소가 두 마리 염소니까 한 염소는 완이지만 또 다른 염소는 디아더가 되는 거지. 아세요? 한 염소는 뭐 할 거야? 분명히 lie down. 뭘 낮추겠지? 눕겠지. 반면에 다른 놈들은 다른 염소는 그 위를 지나가는 거죠. 아 그래? 이런데? 일단 뭐 하면 그 걸어가는 염소가 뭐 되면 안전하게 그것의 길에 있게 되면 또 다른 것이 일어나서 계속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것에 선택되어진 길에서. 이런 방법으로 둘 다 뭐 하게 돼? 도달하게 되죠. 어디에 도달하게 돼? 그들이 가기를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걱정과 관심이 있지. 오늘날의 세계에 뭐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하는 걸 허락하는 거야? 우리 위로 지나서 걸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죠? 네. 그러나 라잉 다운하는 것이 뭐하기 위해? 길을 내주기 위해. 또 다른 것에 길을 내주기 위해. 또 뭐하기 위해서? 둘 다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길을 내준다는 것은 네, 도어 매트가 되는 것과 같지 않다. 뭐 굴욕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거겠지.